자, 여기서부터 포커스 60 동명사에 쓰인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요? 연론 준비해 주시고요. 얘기했지만 할 내용이 많은 문법 두 개가 1학 기에 뭐 중간 기말 나눠진 것도 아니고 중간고사 칠때 내용이 많은 게두 개가 몰려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나가야 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 골라서 동명사 형태로 쓰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이 뜻은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요까지가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하루 종일 TV 보는 거, 왜 이걸 덩어리라고 하냐? 하루 종일 TV 보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밑줄 그은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 자. 어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를 뭐 또는 뭐라고 부르냐? 구 또는 절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둘의 공통점은 어떤 덩어리라는 거야, 덩어리. 됐습니까? 근데 차이점은 절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고요.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라고 합니다. 여기는 동사가 없죠. 동사가 바뀌었어요. 주어도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동명사 구는 당연히 뭐의 역할이냐? 명사 구의 역할을 명사 구라는 재료고요. 하는 역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주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오케이. 뜻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신난다 라는 얘기고요.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라이딩 어 롤러코스터가 얘를 보고 어떤 재료라고 부른다? 구라고 부르고 하는 역할도 똑같이 주어를 하고 있고요.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It is not good watching TV all day 라든지 It is exciting riding a rollercoaster 한번 런이에요? 런이겠지? 아,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의 뜻은? 외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Learning a foreign language가 또 동명사 덩어리고요. 그것은 쉽지 않다니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주어를 하고 있고요. Not easy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던가요? Hard라든지 또는 difficult 같은 것이 있겠죠. 뭐 challenging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지금 1, 2, 3은 똑같이 동명사구가 주어를 했고요. 4번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4번 Peter's take예요? pictures 혹시 take라고 썼어요? 오케이. 뜻은 최애 활동은 가장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taking pictures가 재료는 똑같이 동명사구인데 이번에 하는 역할은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What is Peter's favorite activity? 그래서 5번 keep이라고 썼어요? 키핑 어 다이어리 에브리데이 뜻은 그녀의 좋은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이다고요. 똑같이 키핑 어 다이어리 에브리데이의 뜻이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니까 얘를 보고 구라고 부르고 하는 역할 4번과 똑같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프가 무슨 품사로 사용됐는지 물어봤는데 여기에 호프는 무슨 뜻이에요? 희망이라는 품사 뭐?
명사로 사용했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만들면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이고요. 여기서 동명사구는 어디예요? 어디가 동명사구예요? Traveling to Europe이 동명사구고 하는 역할은 뭐다?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What is your hope? 이라고 물었을 거고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계속해서 아침 식사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라는 표현은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럼 동명사구는 어디고 Having breakfast가 동명사구고 하는 역할은 주어의 역할하고 있고 그래서 뭐뭐를 잘하다는 뭐든가요? 뭐뭐를 잘한다는 뭐든가요? 조사 안 해왔습니까? 비굿포가 뭐뭐를 잘하다예요? 비굿엣이잖아요. I'm good at playing tennis. 이거 일할 때 대화 파트에서 잘한 I can play tennis well. I am a good tennis player. I'm good at playing tennis 했습니다. 오케이, 비굿엣은 뭐뭐를 잘하다고요. 뭐뭐에 이롭다는 뭐예요? 비굿포다. 비굿엣, 비굿포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면 in English is hard.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구는 뭐고? Writing a letter in English. 얘가 동명사구고 하는 일은 주어의 역할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One of her hobby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One of her hobbies 해야 되는 이유는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뭐뭐 둘 중 하나 Of her hobbies는 one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시 one을 보고 안만 길어봤자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원은 단수니까 1 is cooking이고요. 여기서 동명사구는 뭐? 쿠킹이고 하는 역할은 보호의 역할하고 있다.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orld is very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구는 recycling bottles고 얘가 하는 역할은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지고 뭔가 동명사 파트에서 중요한 문법 하나 뭐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동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bottles가 복수니까 뭐 recycling bottles are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면 틀린단 말입니다. It is very important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dangerous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safe고요. 그 다음에 dangerous의 명사형은 danger였죠. 위험, 위험한. 오케이, 그래서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동명사구는 swimming in deep water
swimming in deep water.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거. 다시 말해, 그것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Good friends is important.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하면 되겠고요. 내 남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 듣는 것이다? My younger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Hobby is listening to. To 꼭 있어야 되고요. Rock music. 의 rock music이에요. Rock music. Okay. My younger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Okay. 그래서 여기에 ing들 중에서 to do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ing 형태가 될 때도 있고 ing 형태가 안 될 때도 있죠. 왜냐? 지금부터는 똑같이 동명사구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었는데 I enjoy it 돼 안 돼? I enjoy it. I want it 돼 안 돼? I want it. I want it 돼요 안 돼요? I like it 돼요 안 돼요? I try it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그러면 I want going there는 안 되고 I want to go there, I enjoy going there. I like는 둘 다 되고 I try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겠죠. How about to meet at 5에요? How about meeting at 5에요? 5시에 만나는 거 어때라고 제가 meeting at 5.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오고 싶, 동사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동명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설명할 때 했던 부분들이고 누가 like 같은지, 누가 enjoy 같은지, 누가 want 같은지, 누가 try 같은지를 외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건 마치 네 어지러진 네 방을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뭐 여러분 뭐 방에 뭐 예를 들어서 책장을 정리하는데 뭐 책은 책끼리 정리하고 만화책은 또 만화책끼리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학교에 교과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뭐 아침에 급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책가방 안 싸놨었다 그러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쉽게 빨리 책가방 챙길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막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자, A.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랍니다. 그래서 티나.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의 뜻은 뭐고? 플룻 연주하는 것을 be good at이죠. 뭐뭐를 잘한다. 오케이, 이렇게 고쳐야 하는 이유는 목적으로서 플룻을 연주하다를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하다를 하는 것 할 때는 ing 형태를 해야 된다. 이번 my puppy max taking a bath 해도 되고 얘는 to take 해도 상관이 없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써놓으면 더 좋겠죠. 나의 강아지 맥스는 좋아한다. 목욕하는 것을. 그 다음에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Hey, they stopped singing all day. 얘 뜻은 그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시끄러웠단 말이죠. 자,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는 to sing이 된다 안 된다?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다만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지죠. 오케이. 그래서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는 무슨 뜻이에요?
명형부 해주세요. Stop 뒤에 to 두고 왔을 때 명형부 해주세요.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해석을 해주든지 아니면 to sing을 명형부 해주시든지. 둘 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stop 뒤에 to do는 여기에 뭐? in order to sing이죠. 그들은 노래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어딘가를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to sing이 왔을 때 stop은 they didn't hold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sing이 왔을 땐 they didn't quit이라고 그랬죠. quit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quit smoking 하면 무슨 뜻일까요? 담배 끊다란 뜻이고요. quit 뒤에 동사가 동명사 형태로 목적어가 오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가 맞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인 quit이 stop 뒤에 ing가 왔을 때 똑같이 어떤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stop 뒤에 to 두고 왔을 때는 hold의 뜻이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이라 했고요. 그들은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어딘가로 이동했다. 뭐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녀석이고, try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try 설명할 때 try는 to do도 되고 doing도 된다고 했으니까 stop 뒤에도 보면 to do doing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얘를 보고 try 같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try 뒤에 to do doing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으로서 to do doing이 다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stop 뒤에 to do는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순어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의 뜻은? 뜻은? 그가 떠났다. 무엇을? 방을. 그가 방을 방에 있다가 방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Without saying a word. 나만 급해? 어? 너도 속도를 좀 내보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방을 떠나버렸다. Without doing. 무슨 뜻이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서 란 뜻이다. 여기서는 saying a word가 왔으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서 그는 방을 떠나버렸다. 아무래도 화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saying이 돼야 되는 이유는 without이 뭐기 때문에 at과 똑같은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1번, 4번에 ing 형태 와야 되는 이유 똑같고 2번 같은 경우엔 to do doing 동사의 목적으로서 둘 다 상관없는데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ing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가능하지만 얘는 답이 하나만 가능하고 나머지 1번, 4번도 또 답이 하나만 가능하다. 오케이, 칼질합니다. 누가? 무엇을? 새 차례 사는 것을. 새 차 사는 것, 그것을 뭐 해버렸다? 포기해버렸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Gave up buying a new car.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래서 to bu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안 합니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밖에 나가는 것을 뭐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너 공황장애 있니? 밖에 나가는 건 두렵니?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대신에 to go 된다 안 된다? 된다.
Are you afraid of to go outside?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누가? 어떻게? 무엇을 춤추는 것을 뭐 했다? 연습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m practiced dancing all day and night. 어디가 틀렸을까요? Practiced 해야 되겠죠. 그래서 to dance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Tom practiced to dance day and night. 된다 안 된다? 받아보세요. 인. 와, 되게 좀 딱딱한 것 같지 않냐? To dance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이거 발냄새 지독한 여자친구 만나는 얘기할 때 아빠 양말 끼고 연습한다 할 때 안 했어요? Practice meeting her 아니었습니까? 그 인조이 시리즈 안 외워질까봐 내가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다 했죠. Practice는 인조이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녀는 무엇을 서점에서 일하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영어로 표현하면? She started working at a bookstore. Okay, working at a bookstore. 그러면 to work 된다 안 된다?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있죠. 되죠. 어?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뭐가 오든 상관없는 녀석이죠. 뜻도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누가 doing만 되고 누가 to do만 되고 누가 뭐가 와도 상관없고 누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 자체의 뜻이 달라지는지 이번 챕터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무슨 뜻이겠어요? Thank you for helping me. 너에게 감사한다. 뭐 때문에?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이거 대화파트에 2학년 때 나옵니다. 고마워, 상대방에게 고마워하면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까지 붙이고 싶으면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마워. 나를 초대하다 Invite 발명합니까? Invite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예, 여기에 오다. Come here. 여기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here. Thank you for coming here. Thank you for coming to my part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아, 참, 여기에 to help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 계속해서. I like meeting new people. I like meeting new people의 뜻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to meet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like 쪽이니까 I like to meet new people. 오케이, 계속해서 3번.
6번 My sister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In watching the stars의 뜻은 나의 여동생은 별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to watc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다음에 4번 문장 완성하면 He finished writing on email. He finished writing on email. 그 뜻은 그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을 끝냈었다. Okay, to write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피니쉬 미링얼 아니에요? 발냉새 너무 지독해갖고 죽을 것 같아갖고 우리 그만 헤어져 아니에요? 피니쉬 미링얼 아니에요? 그 얘기 그렇게 재미없어 하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뭐 그러면 알아서 네 나름대로 다 암기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뭐한다? 즐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I enjoy cooking 가족이 여러 개인가요? Cooking for my family. Families 하면 안 되고요.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뭐 여러 집 살림 차렸습니까? To cook 된다 안 된다? 이거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아까는 뭐 고마워하는 이유고요. 이번에는 미안한 이유네요. 그래서 늦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I'm sorry. 자, 요런 거 서술형 문제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뭐 때문에 이거 됐습니까? 자, 늦다를 만들어서 for 뒤에 넣어야 되겠죠. 늦다를 늦어진 것으로 만들어서 for 뒤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late는 늦다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be late 해야지 1단계인 동사가 되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 형태 being late 해줘야만 합니다. Sorry for. 그래서 고마워하는 이유, thank you for. 미안해하는 이유, I'm sorry for. Okay, for being lat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are you sorry? 됐습니까? 왜 미안하니? For being late, 늦은 것 때문에.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like 쪽이니 뭐 enjoy 쪽이니 want 쪽이니 try 쪽이니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번부터 가볼까요? Kate. Kite. Okay, 그다음 2번 Actor.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한번. We hope to cook to climb. Fly. Mount Everest someday. Okay. 한번. Would you mind? Do you
Lending me your cell phone.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 Okay, 해석 1번부터. Kate gave up making a kite. Kate는 포기했다. 연 만드는 것을 해석도 안 해봤습니까? Kate는 연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의 뜻은? 우리는 소망한다. 그 배우를 다시 만나는 것. 우리는 소망한다로 약속하겠습니다. 호프가 희망한다고요. 조금 느낌이 달라서 그 배우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아이 참 소망한다. 그래서 wish는 누구처럼? Wish to do, want to do.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hope to climb Mount Baekdu someday의 뜻은? 그들은 희망한다. 백두산 올라가는 것을.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의 뜻은? 너의 전화기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을 너는 뭐 하겠니? 싫겠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 폰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인데요. 영어스럽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A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 했는데 만약에 B가 이 말을 들은, 이런 요청을 들은 B가 빌려주겠다면 뭐라고 하기 때문이다? No. I wouldn't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빌려가란 얘기고 No, I would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wouldn't mind lending me my cell phone이 되고요. No, I wouldn't mind 하면 아니 나는 어떻지 않다? 싫지 않다기 때문에 이게 빌려주겠다는 표현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 파트에 나오면 이건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대화 파트에 2학년 때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lend AB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lend AB라는 구조로 문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 lend AB의 구조로 되어 형태로 되어 lend A B A에게 B를 빌려주다겠죠. 빌리다는 뭐예요? 빌리다. 됐습니까? 둘 중에 give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lend죠. borrow는 take의 뜻을 갖고 있고요. 오케이. 일단 알맞은 형태로 완성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lant에 대해서 좀 조사해오라 했는데요. plant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지? 아, 조사를 안 해왔다. 조사해왔습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안 해왔어? 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못 온 거요? For three days. 예, 여름방학 동안은? During summer vacation.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Abroad는? 해외로. 예, 해외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여기에 to라든지 in 같은 거 안 씁니다. to abroad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시키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계속해서 이건? 토니?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3번. Our family plan. Our family planned to go.
그랬습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어, 패밀리 플랜드. 모르겠습니까? 4번? Bob wants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오케이, 읽는 거 조금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계속해서 5번? I decided to go abro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3번. Our family planned. Planned. Yard. Our family plan to plant trees in the yard.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이제.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창문을 닫은 건 싫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I want to close the window란 뜻이고요. 닫아도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허락받을 때 쓰는 거고요. 그러면 닫으면 안 된다고 대답하고 싶으면 Yes. Yes, I do. Yes, I do 해서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mind. 그래, 나는 싫다. 닫지 말아라. Tony finishes doing his homework. Tony는 마무리했다. 그의 숙제하는 것을. 그래서 mind finish 전부 enjoy 종족이고요. Our family plan to plant trees in the yard의 뜻은 나의 가족이 계획했다. 응. In the yard, 마당에 농사 짓는 겁니까? 나무 심는 것을 계획했다. plant 식물 또는 심다. 나의 가족은 마당에 나무 심는 것을 계획했다. 나무 심기로 계획했다. plant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to plant 심는 것을 계획했다. Bob wants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Bob은 원한다. 영화 감독 되는 것을 미래에. I decided 난 뭐 했다. 뭘 결정했는데? 겨울 방학 동안 해외로 가는 것을 계획했다. Decide to do, want to do, plan to do, finish doing, mind doing. 아기들은 울기 시작했다. 시제는 현재 과거죠. 그래서 더 cried, crying, start, starting, started. 뭐? started crying. Babies started crying. 그 다음에 그 소년들은 농구, 남자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농구하는 걸 좋아한다? Boys like to play basketball. Play. 그 다음에 제시는 무엇을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뭐한다? 엄청 좋아한다. 제시 제시 love watching Korean
원래는 뭐 sub-opera가 맞는 말인데 드라마스라고 하죠. 제시 love watching Korean dramas 하면 어디가 틀렸게 제시 love watching Korean dramas 뭐가 틀렸게 제시 안만 길어봤자 우리 꼭 해줘야 돼요. 제시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제 현재고요. 3인칭 단수에 맞게 더들을 써야지 무슨 제시 러브는 무슨 제시 러브야. 오케이. 하필이면 시작하고 하필이면 좋아하고 하필이면 매우 좋아하고 하필이면 계속하다고요. 하필이면 싫어하다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애들은 다 뭐? 투부정사 해도 되고 동명사 해도 되고 투부정사 해도 되고 이런 애들이죠. Babies started to cry. Babies like playing basketball. Jesse loves to watch Korean dramas.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녀석 뭐가 있다고요? Start가 있고 또 like가 있고 또 love가 있고 또 begin이 있고 continue가 있고 hate가 있고 칼질하기. 자, 뭐뭐 하기를 원한다 할 때 want도 되고 또 뭐도 된다 했어요? wish도 됩니까? would like도 같은 뜻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알렉스는 그의 방 청소하는 걸 누가 알렉스는 무엇을 뭐했다 끝마쳤다 시제는 니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가는 걸 누가 나는 뭐 한다? 원한다. 무엇을? 해변에 가는 것을. 언제? 올여름에. 그래서 want로 하면 I want. 뭐라고요? To the beach. This summer.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d like. 해도 되고 또 이거 줄였으면 뭐가 돼요? I'd like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이거 훨씬 더 많이 쓰겠죠. I'd like. 됐습니까? 그래서 want 같은 애들 여기 모아놓은 거 want to do 하고 또 뭐가 보여? 네가 또 해봐. more to do, more to do, more to do 이렇게 want to do 또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그 다음에 뭐 enjoy 같은 애들은 뭐가 보입니까? Finish doing. 또. 또. Mind to do. 아, mind doing. 또.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Keep doing. 오케이. 계속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해오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의 종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문제풀이 할 차례네요. 맞죠? 문제풀이 한번 내줘. 풀이 해왔습니까? 어? 해왔어? 안 했어? 빨리 얘기를 해. 안 했어? 다음 시간까지 해오고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명령문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명령문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제한 명령문이라고 뭐 별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하자입니다. 우리 제안하기라고 대화 파트에서 한적 있잖아. 같이 하자고. 됐습니까? 그래서 let's입니다. let's 동사 원형하면 같이 하자라는 걸 보고 제안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점심 먹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설명하냐면 같이 하지 말자라는 거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할 때는 let's do야. 근데 같이 하지 말자는 보다 let's not do. 그러니까 같이 하다의 기본 형태가 let's do. 뭐 물론 let's be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let's 하지 말자 할 때는 let's not do, let's not b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뭐 우리 산책하러 나가지 말자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슨 시제로 표현돼 있어? 진행형 시제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because it is raining outside 이러고 있죠. 그래서 같이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together. How 바로 글로 갑니까? about having lunch together? What about having lunch together? Shall 하고 물음표.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또? 왜 우리 같이 점심 안 먹는 거야? 같이 먹자. Why 왜 우리는 같이 점심 안 먹는 걸까? 같이 먹. Why we don't have lunch together? 이건 써야 되겠다. Why don't we?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Shall we lunch together?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Let's have lunch together. 됐습니까? Why don't you는 뭐 하기였어? Why don't you는? 충고하기였죠. 됐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Why don't you have lunch? You should have lunch. How about having lunch? What about having lunch? 기억나십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하기. Why don't you는 충고하기고요. Why don't we는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 내리고 있으니까 산책하러 나가지 말자. Let's not go for a walk. Let's not do. Let's do. Let's be. Let's not be. 하자. Let's do. Let's be. 하지 말자. Let's do. Let's not do. Let's not be. 자, 그 다음에 제안 명령문에 답할 때 뭐, Okay, let's, sure, that's a good idea. 그다음에 No, let's not. 아니야, 하지 말자겠죠. 같이 하지 말자. Let's not, 뭐, 예를 들어서 뭐, Let's ride a bike. 이랬다 치자. Let's ride a bike. No, let's not ride a bike. I'm sorry, but I can't. 뭐, 이런 것들, 뭐, 대화 파트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you want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you want to listen to rock music, you don't want to make model airplanes, you want to watch your magic show tomorrow,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Fast food가 뭔지는 알죠? 정크 푸드라고도 하고요. 11시에 만나자. 우산을 펴자. 헤이, 이것도 펴다가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동사 쓰면 표현이 가능? 우산을 펼치자 이러는 거죠. 모르겠습니까? 유즈 쓰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수용하지 말자. 현장 학습에 대해서 얘기. 뭐뭐에 대하여 얘기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뭐에 대하여 말 얘기하다 몰라요? Talk about. 이거는 Talk with. Talk with. 레비 1, 2, 3, 4, 5 4형식 완벽한 문장. He said that. Didn't you say that you were hungry? 너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었니? 그다음에 여기다. 네, about the 또 뭐가 이거는 say English 예 speak English speak Korean. Speak English, speak Korean. 아이씨 왜 이래? 키보드 막 없지. 이거는 speak loudly. 오케이, 말하다 시리즈 한번 정리해 주세요.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with me. 나랑 얘기 좀 해. 아이고 토크 이상해서 나네. Let's talk with me. I told him the truth. I told him the truth. Can you tell me about this? Can you tell me about this? You said that you were hungry. You said you were hungry. 너 배고프다고 말했었잖아.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I can't hear you. Speak loudly. Speak louder.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with me. I told him the truth. Can you tell me about this?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is? You said that you were hungry. I can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I can't hear you. Speak louder, please. 목소리 안 들려요. Speak louder. Louder 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 큰 소리로 말 좀 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탕을 너무 많이 사지 말자. Too many candies. 역시 써 왜 컴퓨터 게임 하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이거 하면 현장 학습이 뭔지 알겠네. 영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시다. 오늘 밤에는 외식하지 말자.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 명령문이었습니다. Let's 뒤에 동사 원형인데 사실은 참 여기서 문법적인 게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Let's는 너도 알다시피 Let us의 줄임말이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나중에 이 파트 끝나고 나서 다음 챕터의 제목이 문장의 형식인데요. 이거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오고 나서 이게 목적어가 나오고요.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녀석을 보고 목적어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덧붙였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고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가 뭐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석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녀석은 시제에 상관없이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규칙에 대해서 문장의 형식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감탄문이죠. 뭐다 알잖아. 그쵸? How? 잠깐만. 요 두 개를 뭐 비교하면 되는 거죠. He is very smart. He is a very smart student. 됐습니까? 그러면 감탄문 하면 일단 요렇게 요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 부분을 지금은 얘를 보고 감탄문이라 안 그러죠. 얘를 보고 평서문이라 합니다. 자, 내가 동그라미 친 게 지금 감탄문 만들 때 문장의 앞으로 가게 될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그냥 놔두면 되고 얘는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를 제외하고 생각한다? 주어 동사 부분을 제외하고 뭐 제임스 이런 게 있어도 여기에 지금 위에 것 같은 1번 문장 같은 경우 명사가 없으니까 감탄문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How smart he is 하고 he is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How smart he is.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What a smart the student he is 이렇게 한다. What a smart student he is 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Exclamation 마크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베리는 선생님이 일부러 썼다가 안 쓰는데요. 감탄문은 이 감탄하는 느낌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한 느낌 들겠죠. 최대한 깔끔하게 전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very smart he is 하지 않고요. 그냥 How smart! What a very smart student 하지 않고요. What a smart studen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How가 뭐가 됐냐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좀 이따 배우게 될 이것도 있고 여기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How가 의문 부사로서 어떻게 의문 형용사로서는 어떤 이었는데 두 번째 뜻 지금부터 무슨 문 시작하겠다? 감탄문 시작을 알리고 아무 뜻도 없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 What도 지금 앞으로 배울 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우게 될 예정인데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의문사도 되는데 지금부터 아무 뜻은 없는데 감탄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사인의 역할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할 거야. 만약에 How smart is he? 였으면 그때는 그는 얼마나 똑똑하니? 라고 묻는 말이고 그때 How smart의 How는 의문 부사죠. 근데 How smart he is 했기 때문에 얘는 의문 부사가 아니고 감탄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감탄문의 해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감탄문은 정말 똑똑하구나. How smart 하구나. 그는 What a smart student구나. 정말 똑똑한 학생이구나. 그는 이런 뜻으로 어떤 기쁨이라든지 놀라움 이런 감정들 서프라이즈 나는 very pleased 하다 very sad 하다
very upset하다, very surprised 했다 라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끝에 exclamation 마크를 쓰게 된다. what으로 시작하는 건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 명사가 존재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군요.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 되겠죠. What a wonderful world. 여기에 있는 명사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명사가 와야만 하는 거고요. 뭐 봤는데 뭐 명사가 있다시고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왔어야 됩니다. 예, 이때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어떤 나무를 쳐다보고 와 정말 키가 큰 나무다 할 때 그냥 how tall만 해도 된다. 굳이 how tall this tree is 이런 거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how로 시작하게 된다. 마찬가지 주어동사 생략할 수 있고요.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건 뭐 It is a very sad movie.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야 했는데 정말 슬픈 영화로군 그것은 이러고 있고요. 그것들은 매우 낡은 사진들이다 또는 그림들이다 했는데 정말 낡은 사진들이군 그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주어를 제외하고 뭐 요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는 무비가 있네. 여기 픽처스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왓이 왔네. 그쵸? 그 다음에 예문으로 든 건 The stone is very heavy.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는 요것만 남았죠. 그 돌은 엄청 무거워. 그러니까 How heavy it is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 슬픈 영화야. 예, 똑바로 좀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It is a very sad movie 했더니 얘를 감탄문으로 바꿨더니 What a sad movie. It is 라고 한다. What a sad movie it is. 그 다음에 그것들은 매우 낡은 사진들이야. They are very old pictures. 를 감탄문 만들면 What a old pictures there is. They is야. There is, 야. They are. 뭔 there야, there는. They are. 그 다음에 그 돌 엄청 무거워. 그 돌 엄청. 정말 무겁구나, 그 돌은. How heavy the stone is. Okay.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거, 뭐, peacefully. 왜요? peacefully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텐데. peace가 뭐예요? peace. 그럼 peaceful은 뭐겠어? okay, peaceful 뭔지도 찾아오세요. 뷰티, beautiful, beautifully 뭐 이런 거 같지 않냐? 네, wonderful, amazing, fantastic 뭐 이런 거고요. 그럼 여기 wonder는 뭐냐, wonderful은 뭐냐, wonderfully는 뭐냐? 여기네요. 그다음에 뭐 long bridge 보이고, exam one really difficult, really big eyes, beautiful. 여기에 궁금한 건 왜 beautifully 못 오는지 왜 beautifully를 써야 되는지 와 요거 6번 문제 이런 거 좋죠 6번 문제 요거 요거는 이제 감탄문 하면서 다른 문법도 한번 챙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니스트야, 아니스트야. 아니스트라 읽어야 되는 거 안 해? 분명히 알더라. 그 다음에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 브라이언 정말 게으른 보이구나.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선택 의문문이고요. 얼마 전에 친 2학기 기말고사에서 뭐 어느 것이 더 크니, 어느 음식을 더 좋아하니, A냐 B냐 할 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문 중에서 누군가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할 때 선택 의문문은 A냐 B냐 이런 식으로 A or B.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자, 만약에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Is your mother a teacher? Is your mother a teacher? 했는데 뭐 규진이 같은 경우에 뭐라고 대답할래? 누군가가 너한테 Is your mother a teacher? 라고 물어보면 뭐 하시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She is 라고 대답하겠죠. Is your mother a teacher? 했는데 teacher 하시니까 yes she is 이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is your mother a doctor, a teacher or a doctor 이랬어. 그 여따 대고 yes she is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규진이한테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My mother is a teacher. My mother 굳이 쓸 필요 있어? She is a teach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선택 의문문이 아니고요. 앞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yes, no question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붙이니까 yes, no question.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종종 출제된 적이 있어.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다음 뭐 짝지은 대화 중에 어색한 걸 고르세요. 이런 거 할 때. Is your mother a teacher or doctor? 했는데 여기다 대고 No, she isn't.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라고 써놓으면 분명히 해석해보니까 너의 어머니께서는 선생님이시니 의사선생님이시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의문문이니까 which를 쓰는 경우가 많죠. 자, rice하고 bread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which food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Rice or bread?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뭐 누군가 규진이한테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라고 묻는다면? I want bread. I want bread. 빵을 더 좋아해요? 오케이. 빵돌이 당하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합니다. Yes, no로 대답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반드시 선택해서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만 물었어. 그쵸? 그쵸? 그러면 너 지금 보니까 대답이 이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물었더니 Does Jack like tennis? 했을 때 대답은 뭐겠다? Yes. No, he doesn't 가 되겠죠. No, he doesn't. He likes badminton.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물었을 때는 Does Jack like tennis? 라고 했을 때는 뭐 he likes badminton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틀린 대화인데 반대로 뭐 no he doesn't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yes나 no가 있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선택 의문 다 했던 거니까 빠르게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계속 갈까요? 자, 그래서 뭐 go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eep인데 sheep 하니까 뭐 딴 것도 같이 막 생각나죠. Dear. Dear spelling 뭔데? D-E-A-R은 편지글이지. D-E-E-R이지. 그래서 sheep, fish, deer. 양사슴 물고기. 걔들이 왜? 걔들이 뭐 어땠는데? 색이 힘들어서. 어? 아, 색이 힘듭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지금까지 단복수 형태가 같아서 오케이. Fish, sheep, deer 같은 애들 뭐 온 푸시 뭔 뜻인지는 알죠? 바이버스도 알고 설마 모를까. 너의 삼촌 키 크시니 아니면 작으시니 이랬더니
주문했니? 어, 키가 크셔. 너는 스파게티를 주문했니? 아니면 피자 주문했니? 나 스파게티 주문했지. 너는 고기와 생선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나는 생선을 더 좋아해.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너는 주스와 우유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오케이. 여기까지는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새로운 겁니다. 오케이. 너한테 처음 설명하는 거. 부가 의문문은 태그 퀘스천에서 태그 꼬리처럼 붙인 의문문이랍니다. 꼬리 의문문. 그래서 평소문이야 그냥. 그는 엄청 빨리 달린다. 이런 말 뒤에다가 자 얘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동의받고 싶을 때 쓰는 걸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가 재밌다 해놓고 뒤에 붙인 말은 안 그래? 이런 말을 붙이겠죠. 내 의견에 그 영화가 재밌어.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 알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아 이번 주말에 뭐 하는 거 재밌겠다 이런 거 한 다음에 안 할래? 이게 뒤에 붙이겠죠. 그런 걸 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부가의문문은 외워야 할 내용이 좀 몇 가지 있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틀려요 애들이. 왜냐하면 짜잘한 규칙들이 몇 가지 외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가의문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먼저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고 싶거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됐습니까? 평소문 끝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 영화 재밌다 뭐 그녀는 잘 예쁘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안 그래? 또는 뭐 그녀는 뭐 예쁘지 않다 혹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사 주어가 돼야지 뭡니까?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사 주어라고 써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의 각각의 의문문의 형태로 뭐 앞에 he is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끝에는 isn't he? 한단 말이에요. 의문문의 형태로 붙인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축약할 수 있으면 무조건 축약해야 된다 그랬어요. 좀 이따가 규칙들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렇지 않니? 또는 그렇니? 그렇지 맞지 맞지?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러니?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부터 규칙이 나오는데요. 앞문장이 긍정이면 부가의문문은 부정으로 하라 그랬고요. 앞문장이 평소문이 부정이면 부가의문문은 긍정으로 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평소문에 not이 없으면 부가의문문에는 반드시 not이 들어간 형태로 쓰란 말이야. 반대로 앞에 평소문에 not이 들어있었으면 부가의문문에는 반드시 not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꼭 해야 될 규칙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해야 될 규칙입니다. 두 번째 꼭 해야 될 규칙은 부가의문문에도 의문문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어가 필요한데 이 주어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가의문문은 뒤에다가 붙였다며. 그러면 얘는 뭐가 미덕이다? 길이가 최대한 어때야 된다? 짧아야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를 해야 됩니다. 외워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다 그랬고요. 먼저 앞에 not 없으면 뒤에 not 넣어라. 앞에 not이 있으면 뒤에 not 빼라 라는 얘기 했고요. 두 번째 반드시 주어는 앞만 길어봤자를 해야만 한다. 안 하면 틀린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설명했던 거야. 뭐 문장을 이제 중1일 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알고 있다? 세 가지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의문문을 하라는 얘기고요. 뭐 you can swim very well. Can't you? 할 거 아니에요. 너 수영 엄청 잘할 수 있잖아. Can't you? 혹시 못하니? 이런 식으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 조동사 쓴 경우겠죠. 그 다음에 뭐 she is pretty, isn't she? 이러겠죠. 그건 비동사. 그 다음에 뭐 you go to school 뭐 you go to school on weekdays. 너 평일에 학교 가잖아. Don't you? 혹시 안 가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그 설명
부가의문문에 만약에 여기 앞에 평소문이 긍정이라서 그 부가의문문에 not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축약을 해야만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번째, 반드시 축약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규칙. 그러니까 지금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는 규칙도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t이 있을 때 반드시 축약형 써야 된다는 것도 최대한 짧아지려고 하는 거죠. 짧아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장이 몇 문장이 예문으로 나왔냐면 두 문장만 나왔어. 그래서 한 문장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뭐 you will go there 하고 뒤에다가 부가의문문 붙이고 먼저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했죠. 그러니까 김 씨는 뭐다? 경찰관이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혹시 경찰관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다 대고 만약에 경찰관이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야, 김 선생님, 김 씨 아저씨 경찰관이잖아.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 아니야. 야, Mr. Kim은 경찰관이잖아. 아니니? 그래, 아니야. 됐습니까?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Jenny doesn't like cats. Jenny가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 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죠. 안 좋아한다 해놓고 혹시 좋아하니?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다 대고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면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문이 부가의문문이기도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그다음에 you will go there. 넌 거기 갈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갈 것이다. 그럼 너는 안 갈 거니? 라는 말을 붙이겠죠. 그렇죠? 안 갈 거니? 라는 말을 어떻게 붙이면 되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안 갈 거라면 안 갈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래, Mr. Kim은 경찰관이잖아,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 아니야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No, he isn't a police officer. Mr. Kim은 경찰관이잖아, isn't he? 아니니? 그래, 경찰관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문장을 틀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Mr. Kim?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is not h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번에 그리고 참 여기에 앞에 not이 없었죠. 그러니까 not을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doesn't like 해서 not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does she like cats 한 거죠. 앞 문장에 not이 앞에 문자 부가의문문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not을 빼주는 거죠. 요거 2학년 때 살짝 한번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몇 과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Jenny doesn't like, 안 좋아한다, 고양이를. Does she? 했는데 안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일단 yes, no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좋아한다면 뭐, she 하고 does예요, doesn't예요?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했는데 안 좋아한다면 뭐, she does예요, 뭐, she doesn't예요? 그렇죠? 안 좋아한다면 yes she does 하겠죠? 지금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like잖아. 그러면 뭐 she does예요? 뭐 she doesn't예요? doesn't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Jenny doesn't like cats.
제니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Does she? 좋아하냐? 아니 안 좋아해. No, she doesn't. 여기에 이 부분만 한번 볼까? 이걸 보고 다음 과에서 만날 부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뭐가 들어있어서? not이 들어있어서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다음 과에 부정의문문 나오고 내가 이거 앞, 이 챕터 전체 설명할 때 내가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무조건 그래가 yes고 아니가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no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자, 미스터 김은 경찰관이다. 안 그래? 그랬더니 그래 경찰관 아니야 이러고 있죠. 응? 그래 yes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그래. 야, 김 선생님은, 어, 김 씨는 경찰관이잖아. 혹시 아니니? 그래, 아니야, 경찰관. 소방관이잖아. 그래, 아니다. 우리말 해석은 그래, 경찰관 아니다. 인데, 어? 야, 미스터 김은 경찰관이잖아. 아니냐? 그래, 경찰관 아니야. 소방관이잖아. 여기에 이것만 보고 yes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오케이, 너 그거 안 좋아하니? Don't you like it? 그러면 뭐? Yes!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do, I do야, I don't야. 어? I do야, I don't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No, I don't. 이거 얘기한 적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부가의문문에 대한 문제는 내가 애들이 많이 틀린다 그랬어. 어떤 것도 틀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지 상황이 맞는가, 전체 내용과 어울리는가에 yes, he isn't지, no, he isn't인지 헷갈리는 애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를 할 때는 지금 뭐까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냐? 부정 의문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가도 알고 있어야 돼, 미리. 부정이 왜 저래? 그다음 계속해서 넌 거기 갈 거다 했어. 그럼 여기에다가 부가 의문문은 뭐 붙이면 되겠다? Do we go there? 원츄 하겠죠. 여기 go there. 너 거기 갈 거잖아. Want you go there? 안 갈 거니? 지금 문장을 내가 일부러 세 개를 했습니다. 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동사 not 없는 경우 not 넣고요. 하나는 일반 동사 not 있어서 not 뺐고요. 얘는 조동사 있는 경우 안 써도 되는 모양이죠. 넌 거기 갈 거다. 너 거기 갈 거잖아. You go there. 안 갈 거니? Want you? 'We go there, won't you? 너 거기 갈 거잖아, won't you? 안 갈 거니? 그런데 어 그래, 너 거기 갈 거잖아,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너 거기 갈 거잖아, 아니냐? 그래 아니야, 안 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얘는 아직 안 익숙해지면 나중에 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여기에 I will이야, I want이야. 그럼 여긴 당연히 뭐겠어? No, I won't. 그래, 안 갈 거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런 의문을 보고 또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지만 의문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not이 들어있어서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무슨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부정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yes, no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not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조동사 있는 거 나오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도 그러니까 뭐 의문문과 상관없이 뭐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 정도로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you can speak English, can't you? 이거 해석하면 너는 영어를 할 수 있다? 못 하니? 그랬죠. 그렇죠? 근데 못 하니 했는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물어볼 때는 야, 너 혹시 못하냐? 그랬어. 어? 그냥 문자 보내놓으시면 될 텐데. 너는 영어를 할 수 있잖아. 못하니? 그랬어. 어, 근데 우리말 한국 사람들은 아니, 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어? 근데 애들이 맨날 아니는 노고, 그렇다는 예스니까 이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를 뭐라고 해? No, I can't. 이러고 있다니까. No, I can. 이러든지. No, I can은 존재할 수가 없어. No는 not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석만 보고 답을 골라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명령문과 그 얘기 나오네. 명령, 앞에서 명령문 배웠잖아. 그 다음에 제한 의문, 제한 명령문에도 부가 의문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명령문 뒤에는 will you를 붙인대요. will you. 왜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will you만 붙인다고는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설명이 조금, 좀 설명을 너무 줄여놨는데, 조금 더 설명, 자세하게 설명하 자, 일단 어떤 경우냐. 여기 명령문에다가 부가의문을 붙이는 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거기에 가라 이러고 마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붙일 거란 말이야. 거기 가라 그렇게 할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고라 라는 명령문이 go there 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will you 하고 뒤에 생략된 말은 go there will you 그렇게 할 거지. 잠깐만. 이거 책이 좀 부실한데? 정확한 거 좀 검색 잠깐만 하고요. 거 없음 영어라도 블로그 제목 없긴 해. 오케이. 아, 그대로 하면 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명령문에 will you를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let's를 시작하는 제한 명령문에는 shall we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shall we
그래서 뭐 don't make any noise here. 여기서 전혀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고 했고 will you 붙이면 부가의 문이 된다. 한 번 더 당부하는 게 되겠죠. 명령문에 붙이는 부가의 문은 뭐 확인받거나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느낌이다. 얘들은 당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당부하는 거고 제한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조르는 느낌이죠. 한 번 더 졸라보는 느낌. 됐습니까? 당부 또는 조르는 그런 느낌. 체근이라 할까요? 조르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붙이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go shopping. 우리 뭐 하자? 쇼핑하러 가자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전에 이런 거 했어요. 뭐, Let's go shopping. 이게 1번이라 치면 2번은 뭐였다? 2번은 뭐였어요? How about going shopping? What about going shopping? 좋아하대 너. 그 다음은 또 뭐? Shall we go shopping?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중에 shall we를 붙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let's 뒤에 제안, 아니 뭐야, 부가의 부분은 shall we? Shall we go shopping? 맞아. Let's go shopping. Shall we go shopping? Shall we? 자,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You한테 하는 거니까. 뭐 will you, would you도 가능합니다. Will you, would you? Let's go shopping. Shall we?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이 없는 거가 이거라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 빠져 있는 거 추가 설명. 그래서 난 똑똑하다. 난 똑똑하다. I'm smart. 아닌가?가 뭐라 했다? 'Aren't I?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에 not을 넣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사용됐다면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m not을 추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am not I가 아니고 aren't I?라고 한다. 네? 기억하고 있죠? 되게 안 해도 되죠? 넘어간다. I'm smart. 난 똑똑해. 아닌가? Aren't I?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만약에 똑똑하다. 난 똑똑하잖아. 안 그래?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 멍 똑똑하지 않아 하면 뭐라 그런다? 그래. 난 똑똑하잖아. 안 똑똑한가? 라고 했을 때 그래. 똑똑하지 않다. No. You aren't. 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 멍청하다. 난 대답이다. 난 똑똑하잖아. 아닌가? 그래. 너 똑똑하지 않아. 멍청해. 똑똑하다면 yes you are 할 거고 똑똑하지 않다면 no you aren't. I'm smart, aren't I? 난 똑똑하잖아. 아닌가? 그래. 안 똑똑해. No you aren't. 부가 의문은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뭐, 무조건 안만 길어봤자 해라. 무조건 추약해라. 그래서 무조건 추약해라 때문에 aren't I? 라는 부가 의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자. Let's go there. Shall we? Do this now. Will you? 명령문에다가 붙이는 부가 의문도 얘기했고요. 예,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만다 was a good singer. 어쩌고저쩌고. 아닙니까? I'm an only child가 뭔 소리예요? I'm an only child. 나는 외동이다 라는 뜻이죠. 난 외동이다. I'm an only child. 됐습니까? 뭐 우리 뭘 하시는데? 너무 웃기다. 오케이. 그 다음 부정의문입니다.
자, 부정 의문문은 앞에서 부가 의문문 할 때 다 설명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뭐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말과 다른 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yes를 무조건 그래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no를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게 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묻는 말에 not을 집어넣은 걸 보고 당연히 부정의문문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너는 피곤하니? 이거는 부정의문문이야? 그냥 의문문이야? 그냥 의문문이죠. 근데 넌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묻는 게 부정의문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are you tired는 그냥 의문문이고요. Aren't you tired는 부정의문문이란 말이야. Do you like it은 그냥 의문문인데 뭐는 부정의문문이겠어? Do you like it을 부정의문문 만들면 뭐겠어? Do you like it? Don't you like it? 하면 되겠죠. 안 좋아하니? Can you swim?을 부정의문문 만들면? Can't you swim이 될 거고 뜻은 너는 수영할 수 없니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지 않니, 뭐뭐 하니가 아니고요. 너 배고프니가 아니고 배고프지 않니, aren't you hungry 이런 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반드시 뭐 축약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내가 뭐 cannot you swim 안 했잖아. Can't you swim 했고요. Do not you like it 안 했고 don't you like it 했고요. Isn't 뭐 are not you hungry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Are not you hungry가 아니고 are not you hungry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Aren't you hungry 했죠? Aren't you hungry? 그러니까 축약형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is not it cold가 아니고 is it cold here? Is it cold here? Is it cold here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춥지 않니? 그 다음 Didn't your sister come home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시스터는? 집에? 오지 않니? 오지 않았었니? 이 말이겠어. 시스터 집에 안 왔었어? 이 말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Yes, No는 Not이 있나 없나를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란 말입니다. Yes, No부터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not이 있어야 되는지 not이 없어야 되는지 결정한 다음에 not이 있다면 no고요. not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yes다. yes, no는 나중에 결정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 춥지 않니 그랬는데 그래 해놓고 여기 우리말로 그럼 뭐예요? 여기 춥지 않아? 이 말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춥지 않니가 뭐였습니까? 주어는 안 써도 돼요? Isn't it? 저거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쓸 말은? 여기 I가 있었나요? It isn't cold죠? 당연히 뭐겠다? No, it isn't. 그래, 춥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시스터는 집에 왔었나 안 왔었니죠? 그래서 너의 시스터 안 왔었니? Didn't your sister? 너의 시스터 집에 안 왔었니가 뭐라고요? Didn't your 자, 그러면 얘는 뭐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와야 될 말은 뭐예요? She did. 그러면 뭔 she did예요?
Yes, she did. Did는 뭐 대신 왔어요? Home이야? Came home. Yes, she came home. Yes, she did. 안 왔었니? 아니, 왔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n't they from Canada?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캐나다 출신이면 They are from Canada. 그러니까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닙니까? 했는데 아니요, 맞아요. 이러고 있죠. Yes, they are. 하고 있죠. 똑같이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니 그랬는데 캐나다 출신이 아니니까 예 아닙니다 이러고 있죠. No they aren't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n't인지 they aren't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yes no 마찬가지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티나는 뭐 키 큰 남자야 모르냐 그랬고요. 아니 알아. 티나는 안방 잃어봤자 티나는 안방 잃어봤자 뭐예요? 쉬죠. 베이커 선생님은 너에게 화를 내지 않았었니? 화내지 않았어. 이 너는 그 시를 이해할 수 없니? 뭐 딱 세 문장하고 각각 하나는 뭔 동사 하나는 뭔 동사 하나는 뭔 동사네. 뭐 이탈리안 푸드 파이어파이터 그 다음에 오럴 뭐하다 오럴 뭐하다 동사로 쓰이면 주문하다 주문 주문하다 순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했는데 그래 눈빛이 나오네. 됐습니까?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그랬어. 아니 배고파요. 묻고 답하는 거 다 해달란 말이야. 여기는 답하는 것도 있네. 터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응 안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 하셨습니다.